개인적으로 남자가 좋아. 아니, 저는 아니고. 가니가니처럼 목소리가. 안녕하세요. 가니가니입니다. 우리 기가진이 아니고요. 기니기니 아닙니다. 가니가니입니다. 아, 자, 오늘 안내해드릴 건 별거 아니에요. 사실상 안전기능도 아니고 편의기능도 아닙니다. 그런데 최근에 출고하신 고객님께서 문의를 하셨어요. 가니가니씨 이거 소리 이거 꼭 뭐지 여자밖에 없어?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안내해드릴게요. 대부분의 내비게이션 회사들은 그 안내 멘트를 여성 목소리로 많이들 선택하시거든요. 그런데 아주 예전 거가 아니고 요 몇 년 새 나온 내비들은 가니가니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남성 목소리로도 설정이 가능하십니다. 어떻게 하는지 빠르게 안내해드릴게요. 옆에 타세요. 뿅! 자, 오늘 안내해드릴 안내 음성 바꾸기 샘플 차량은 펠리쉐이드입니다. 자, 우선 내비게이션 홈 화면을 보면은 옆으로 넘겨볼게요. 여기 있다. 설정 들어가시고 얘는 내비게이션 아니에요. 사운드입니다. 사운드, 안내음, 그 다음에 음성 변경. 우리 보통 이렇게 돼 있죠. 이 음성으로 안내할게요. 보통은 밝은 여성 음성으로 돼 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남자가 좋아. 아니, 저는 아니고 저는 여자가 좋습니다. 자, 여성의 목소리보다는 남성 목소리 듣고 싶어. 우리 어머님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 음성으로 안내할게요. 자, 이렇게 하게 되면 남성 목소리, 부드러운 남성 음성, 부드러운 것보다 좀 활기찬 것 같은데 이 음성으로 안내할게요. 자, 이렇게 해서 변경 가능하십니다. 끝! 자, 어떻게 잘 보셨나요? 우리 어머님분들, 여성분들은 요거 알려드리면 은근히 좋아하시더라고요. 그래도 가니가니처럼 목소리가. 예전에는 성우분들이 녹음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멘트여가지고 한정적이었지만 요즘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변조가 된 목소리라서 여러가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도움됐음 아래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